짓누르는 순간입니다. 막판까지 이런 날의 암흑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경륜이 어디 계신지 우리의 모임을 오늘 발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회원들께서 우리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총회가 오늘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몸담았던 총회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나는 그런 체제, 그런 정신 바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저께도 문자를 드린 대로 우리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더더욱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재결합의 협상조차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이 염려했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까? 오늘 여기 이 의자는 1200석을 세팅하는 의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고한 인원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방청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번 일을 채우면서 정말 몸무게가 4kg나 빠질 정도로 고민도 많이 했고 혼자 외로운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로운 길을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저를 지지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힘에 붙였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구상이 앞서면 결국 사람의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총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이끄는 대로 가려면 목표도 없어야 하고 방식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총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 노회가 끝나면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겠다고 노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총회가 잘 되기를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그분들의 판단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이 성경의 도우심으로 옳은 판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씁쓸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오는 그날 새벽부터 저는 지금까지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한 또 다른 계획이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가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종이는 앞으로 주의 뜻을 쫓고 주어가 언제나 주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이건 인본주의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총회원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발족하는 이 총회 여러분이 믿고 지지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어저께 전체 임원들 다 신임을 묻기로 투표용지를 6천 장이 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1,000명씩 평가를 받고 싶었고, 우리 임시 의장 되시는 유충욱 총회장님에게도 꼭 신임을 물어달라. 그냥 평가받고 싶다. 평소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유만석 목사에 대한 이미지 하나 가지고 찬반을 난 받고 싶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께서 그래도 이렇게 적극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셔서 투표는 거치지 않고 그냥 취재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편을 조금은 아쉽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심을 버렸기 때문에 떨어져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유기성 목사님과 제가 일선에서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우리는 산파 역할만 하고 총회가 구축되면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는 게 우리 목표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얼마나 송구하고 또 교회 앞에도 죄송한지, 이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병에 좋아서 저렇게 총회가 나가지고 다닌다고 또 시부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지금까지 한국장로교 총회 대표자까지 지는데 명예보고 쫓아다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얻었던 사람이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저를 아는 가까운 사람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미 이 자리에 어느 곳에서 듣고 보고 계십니다. 제가 총회 시작하기 전에 귀한 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 우리가 필요하면 서울에 있는 종교대학을 그게 장로님이 지금 곧 이건 급필이 하는 것 때문에 인수하게 되는데, 그 학교와 우리 총회가 직접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총회가 끝나면 직접 대화를 할 겁니다만은 미국의 백악관까지 다 연줄이 닿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하고 대화 몇 마디 하시면서 멀리서 들어왔던 유 목사님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 우리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총회가 돼야지. 유한성도 유충욱도 유기성도 유시판 같은데 절대 유시가 머리가 되면 안 돼. 예수님만 머리 돼야 하나님이 우리 총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총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교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총회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해야 될 것은 이 총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문체부에다가 종교단체 등록을 완료해서 지금 이곳에 계신 그분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이 되도록 이것도 또 노력을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어, 이게 되면 총회에서는 바로 증명서 발급 단계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등 취직증명 모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을 저희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임 끊고, 그리고 법인 증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서울노회가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이 서울노회원들 오셨으면 노회장님이 계속 총회단 내놓는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서 총회단 내놓으면 이제 그 사단법인을 이사에 거쳐서 이사는 계속 하셔도 돼요. 이름만 백성 대신 총회라고 넣으면 돼요. 그냥 이사는 거기서 다 해요. 그러고서 우리는 그 법인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 증명도 연말한 지금이라도 뛸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 완전한 보장을, 오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누굴 믿고 어떻게 저희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까지 지금 다 이뤄놓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지경신앙대학교, 대학교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끼리 지금 급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인수가 되면 당당하게 우리도 초회 산의 신학대학, 종교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학부도 있는 대학, 우리 이제 아마 그런 날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종회를 세울 것이며, 금년 한 해에는 저희가 무슨 일을 많이 안 했습니까? 뼈대학을 세우는 일이 제일 시급해서 임원들은 그저 노신 채서 조사하면서 이번 한 해에는 골조를, 골격을 다 세워서 빠르면 벽도 다 맞고, 그리고 그 다음 회기에 맡은 분들이 이제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총회 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무인가 실험 남은 사람입니다. 스펙이 아주 없는 목사예요. 여기 사람들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무인가 나왔다고 막 쫄리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왜 하나님 쓰시는 건데 저는 그런 거, 그 울타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미고 지금까지 와서 1년에 4월 첫째 주면 새로운 교인들한테 여러분 나는 무인가 신앙 나온 사람입니다. 나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자, 진짜 무인가 신앙 나온 사람 여러분이 신임하고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소개해 주셨는데 한 해 동안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의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지금도 통합을 하자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속 생겨날 정도로 우리는 희망적이라는 거,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삶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 드리는 종의,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총회, 저를 포함한 우리 임원 전체가 이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종한테 시행위원회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안건이 있든 없든 모여서 시행위원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총회가 하라는 게 아니라 시행위원들이 밥을 먹고 애인지는 아니 있더라도 노예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맡기고 고민하면서 우리 종회를 어떻게 하면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건강한 종회를 만들까를 고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